병원 등이 부족해 애를 먹는 일부 지역에 약사가 직접 약을 조제해 줄수 있도록 허용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약국이란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70여 개소가 있는데요. 이런 약국을 점검해 봤더니 갖가지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조제실로 들어가 보니 유통기한과 성분 등을 알수 없는 약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습니다. 공장처럼 미리 대량으로 만들어 놓은 조제약입니다. 약사님 말씀으로는 미리 빨리 하기 위해서 이걸 해놓으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의약품 관리는 허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약국에선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약도 발견됩니다. 여기 조제실에 이제 유효기간이 지난 시메티딘 정제산 주기양 7연제가 있었어요. 처방전 없이 조제 판매 가능한 곳이란 현수막으로 환자들을 모으는 곳. 이런 광고 행위 역시 엄연히 불법입니다. 혹시 조제 판매 가능한 약국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암시 행위가 돼요. 그러면 심지어 무심코 사 먹는 감기약에 향정신성 의약품이 들어간 곳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약국 10곳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이 지난달부터 도내 6개 시군의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약국 26개소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였는데 대부분 약을 미리 조제해 놓고 판매를 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약, 부작용 우려가 큰 약물도 마구 처방했습니다. 환자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대량 제조해서 마치 공산품처럼 팔므로 인해서 유통기한도 알 수 없고 또 하나는 면역체계 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특사경은 적발된 약국들을 형사 입건하고 관할 시군의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도내 전체 지정약국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